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요. 이 나무는 잎이 싱싱합니다. 겨울에도 지지 않는 상록성 잎이 광택이 나고요. 또 두껍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나무입니다. 나무 잎뿐만 아니라 꽃과 열매도 송이로 피고 달리는데 보기 좋습니다. 네, 이 나무가 인동가의 상록소규모 아외나무입니다. 따뜻한 곳에 자라는 남부수종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심어기르고요. 산에 자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나 남부지방, 일본, 대만 등지에 자생합니다. 약재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우리 식물과 약재를 폭넓게 소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아외나무를 보면 굵은 나무 밑둥에서 이렇게 장가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수형이 아름답고 잎과 꽃, 열매도 좋아서 관상수로 제격인 나무이고요. 6월에 피는 꽃은 흰색이나 분홍색, 송이 형태로 화려하게 피고요. 열매는 9~10월에 역시 송이 형태로 달리는데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다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약재로는 이 나무잎과 줄기껍질을 한방에서 산호수란 한약으로 쓰는데요. 꽃과 열매, 뿌리도 모두 약재로 쓸 수 있습니다. 가을에 동그란 붉은 열매가 커다란 송이로 달리는데 그것이 붉은 산호와 같다고 해서 산호수라고 합니다. 이 아외나무 산호수는 맛은 담하고 떫으며 찬송질입니다. 이 약재는 우선 풍습을 제거하는 약재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혈관성 질환에 효능이 있고요. 경락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근육의 수축력을 높이고 골질을 강화하며 통증을 그치게 합니다. 막힌 경혈을 뚫어서 경락을 잘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경락과 근육, 골격 사이에 풍습이 침범해서 생기는 병인 사지마비 동통, 관절의 염증, 반신 또는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몸속에 독소를 배출시키고 피부를 새로 돋게 하며 골절이나 타박상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또한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활성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나뭇잎 추출물이 폐암, 난소암, 결장암, 중추신경계암, 피부암에 효능이 있고요. 잎과 꽃에서 위암과 비인두암에 항암 활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아외나무 추출물은 콜라겐 합성을 증진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며 항균과 보습효과, 자극 완화작용이 있어서 피부를 탄력있게 하고요. 피부 미백작용이 있어서 화장품 원료로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또한 이 아외나무 잎은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강장작용이 있습니다. 영양장애나 소화불량, 이질 등으로 허약해진 사람이 이 잎을 꾸준히 다려 복용하면 활력있고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산호수는 혈액순환에 좋은 약재입니다. 열매도 다려 먹으면 몸속 어혈을 풀어주고요. 독성 노폐물을 배출시키게 됩니다. 네, 이 아외나무는 찬성질의 약재로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말고요. 이 잎과 줄기껍질, 뿌리껍질, 열매 말린 약재를 하루에 10 내지 20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 아외나무 산호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